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이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공구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공구집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업자분들의 경우 작업하는 동안 항상 내 몸에 이런 공구들을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구집들이 필요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내 몸에 놓고 다닐 수 있다던가 드릴을 허리에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용도들로 말이죠. 현재 시중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공구집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고 그리고 무게까지 가벼우면서 방수와 외부 충격에 튼튼하게 설계가 된 제품이고요. 바로 한번 하나씩 소개를 시켜 드리고 풀세트로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모델은 KP-01이고요. 8개의 포켓이 있는 다용도 파우치입니다. 규격은 220에 100에 250 사이즈고요. 금액은 지금 만원 중후반 선에 가 있습니다. 모델이 우선 KP로 시작하는 거의 경우 뒤쪽에 이렇게 벨트를 관통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의 파우치들입니다. 벨트 최대 폭은 8cm 이하로만 된다면 전부 다 관통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KP01의 경우 왼쪽에 줄자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포켓이 두 개, 큰 거 하나, 그리고 가쪽에 드라이버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피스나 못 종류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KP-02 9개의 포켓이 있는 네일 파우치입니다. 사이즈는 220에 100에 250이고요. 금액은 만원 중후반 선에 가 있습니다. KP-02의 경우 01과 거의 동일합니다. 줄자를 걸 수 있는 부분, 위쪽에 포켓 두 개, 큰 포켓 하나, 그리고 드라이버 넣는 공간. 근데 앞쪽에 지금 피스를 종류별로 두 군데로 나눠서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 종류를 나눠서 좀 담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용하게 좀 사용이 될 것 같은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KP-03이고요. 9개의 포켓이 달려있는 망치걸이 파우치입니다. 사이즈는 220에 150에 250 사이즈고요. 금액은 만원 중후반 선에 가 있습니다. 지금 KP03 모델의 경우 측면에 줄자를 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반도 쪽에 드라이버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쪽에 포켓이 두 개, 큰 거 하나, 그리고 앞쪽에 작은 못주머니까지 달려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망치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모델은 KP-04 드릴집입니다. 사이즈는 190에 295고요. 금액은 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KP04 드릴집의 경우 지금 소형 드릴부터 18V 드릴까지 모두 다 장착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앞쪽에 비트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 타입이고 벨크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중으로 방지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다음은 KP-05 4개의 포켓이 있는 비계 클립 전용 파우치입니다. 사이즈는 295에 195에 310으로 나왔고요. 금액은 만원 중후반 선에 가 있습니다. KP-05의 경우 비계 클립 전용 파우치입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이 비계 클립을 전문적으로 담아두시고 장착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입니다. 다음은 KP-06 지퍼가 달려있는 7개의 포켓이 있는 소형 파우치고요. 사이즈는 170에 110에 200, 금액은 만원 초중반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KP06의 경우 지퍼가 달려있는 소형 파우치고요. 지금 사용하는 방식은 왼쪽에 드라이버 장착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뭐 롱노즈나 니퍼, 그리고 안쪽에 간단간단하게 사용하기에 편한 파우치고요. 그리고 특징은 앞쪽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서 보관하기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KP-07 3개의 포켓이 있는 드라이버 파우치고요. 사이즈는 95에 30에 200, 금액은 5,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번 모델의 경우 이렇게 포켓이 3개가 있어서 드라이버, 그리고 스패너, 롱노즈 하나 정도를 놓고 다니기에 용이한 사이즈입니다. 미니 사이즈.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 유일하게 KP 모델 중에서 뒤에 벨트를 관통시키는 부분이 이렇게 탈부착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KP-08이고요. 배터리 전용 파우치면서 3개의 포켓이 있는 타입입니다. 사이즈는 100에 110에 90이고요. 금액은 7,000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8번의 경우 배터리 전용 파우치입니다.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이 허리에 완충된 여분의 배터리를 차고 사용하기에 용이한 방식이고요. 양쪽에 4개의 미니 파우치가 있어서 이렇게 피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용이한 방식입니다.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경우 18V 혹은 20V 맥스의 5.0, 6.0
8.0까지만 들어가지게 되고요. 8.0 이상의 고용량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어깨끈과 쿠션 벨트인데요. 어깨끈의 경우 모델은 KP-09 그리고 아래쪽에 쿠션 벨트의 경우 KP-10이라는 모델입니다. 어깨끈의 경우 지금 등받이 및 어깨 부분에 쿠션이 있고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 등목 부분에도 이렇게 쿠션으로 되어 있고 Y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쿠션 벨트의 경우 허리 쪽에 두꺼운 폭으로 허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쿠션감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어깨끈의 경우 지금 금액이 2만원 정도, 쿠션 벨트의 경우 금액이 15,000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이 지금 9번과 10번의 경우는 Y반도와 쿠션 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허리 벨트가 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를 굉장히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무게가 있는 이 공구들을 하루 종일 몸에 지고 다닐 때 무게 분산을 확실히 덜어주고요. 이 서스펜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푹신푹신한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파우치가 사이즈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텐션이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폰 중에 거의 가장 큰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요 노트폰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잠기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렇게 KP 시리즈의 경우 전부 다 특징이 벨트를 관통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로 착하게 나왔다입니다. 웬만한 공구집들이 전부 다 만원 중후반 선에 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X반도가 2만원 정도, 그리고 쿠션 벨트가 지금 만원 중반 선에 가 있는 걸 감안한다면 타 브랜드 대비 정말 가격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벨트의 경우 굉장히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 부분이 구멍이 엄청 끝까지 나 있습니다. 제가 소매를 하다 보면은 저처럼 뚱뚱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정말 날씬하신 분들은 이거를 넣어서 끝까지 당겼을 때 이 걸 수 있는 구멍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지금 이번에 계양 KP-10 모델의 경우 80cm부터 130cm까지 허리 둘레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cm라는 게 거의 30인치인데요. 이렇게 옷을 입게 되면은 둘레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한 28인치부터 40인치까지 허리 둘레를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품은 벨트 관통식이었다면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허리에 클립을 장착한 다음에 원터치로 공구집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원터치 클립 방식의 공구집들입니다. 모델은 전부 다 KCP, 클립에 C가 들어가서 KCP라는 모델로 출발을 할 거고요. KCP01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7개의 포켓 그리고 4개의 드라이버 전용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줄자, 롱노즈, 몽키, 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기 용이한 타입으로 나왔고요. 지금 금액은 클립 세트로 포함으로 2만원 초반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KCP02번입니다. 01번과 비교했을 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3군데 정도 더 있고요. 맨 똑같이 원터치로 허리에 찰 수 있는 타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자 걸 수 있고요. 앞쪽에 뭐 몽키, 칼, 그리고 양쪽에 드라이버, 그리고 플라이어 이렇게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02번의 경우 금액이 지금 2만원 후반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다음은 KCP03입니다. KCP 시리즈의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모델 넘버가 태그로 모두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측면에 지금 줄자를 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앞쪽에 피스나 못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측면에 드라이버를 담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작은 포켓 두 개, 큰 포켓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허리에 원터치로 착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의 금액은 지금 2만원 초반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걸 수 있다라는 망치 홀더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KCP04 드릴집입니다. 지금 똑같이 원터치로 장착이 가능하고요. 소형 드릴부터 18V 드릴까지 모두 장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여기 가운데 낙하 방지 클립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착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드라이버 피트를 두 군데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2만원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KCP05 모델입니다. 못주머니를 베이스로 했고요. 측면에 망치
클러치를 걸 수 있고 가운데 줄자를 걸 수 있고 다시 또 반대쪽 측면에는 드라이버를 끼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손이 충분히 편하게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금액은 2만원 초반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KCP-06이고요. 소형 파우치입니다. 앞쪽에 지퍼가 달려있고 측면에 드라이버 그리고 가운데 수공구나 칼 이런 것들을 넣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금액은 2만원 초반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KCP-07이고요. 요 모델의 경우 특이하게 전기 테이프를 걸 수 있는 공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드라이버 가운데 줄자를 걸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수공구나 칼 이런 것들을 담기가 용이하게 나왔습니다. 금액은 지금 3만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KCP-08 테스터기 파우치입니다.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용할 것 같고요. 안쪽에 지금 테스터기를 넣고 내가 자주 쓰는 스트리퍼나 수공구를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측면에 드라이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벨크로 방식으로 이렇게 덮개를 덮고 다니실 수 있는 방식이고 금액은 지금 만원 후반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KCP-09번입니다. 대형 드릴 집으로 나왔고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04보다 크기가 커졌고 그리고 측면에 그리고 정면에 조금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소형 드릴부터 지금 18V, 20V 드릴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낙하 방지 클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만원 중반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KP-09와 10이었던 기존의 서스펜스와 쿠션벨트 다음 모델로 KP-11의 서스펜스 그리고 KP-12의 쿠션벨트입니다.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단 전부 다 반사판이 착용이 되었습니다. 이 기존에 나왔던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 안전작업을 할 때 이 안전조끼와 벨트도 해야 되지만 추가로 이 반사판도 메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벨트 부분이 지금 원터치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누르면 열리는 방식이고 체결하는 방식도 밀어서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X반도와 쿠션벨트의 경우 전부 다 등쪽, 어깨쪽, 허리 부분이 전부 다 쿠션이 들어가 있는 방식인데 기존에 나왔던 방식이 Y반도였습니다. 뒤쪽에 허리에 착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었던 Y방식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방식의 경우 두 개가 있는 X반도로 나왔습니다. X반도의 장점은 Y반도보다 똑같이 무거운 무게를 걸었을 때 무게 분산이 조금 더 용이하게 해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대폰 파우치의 경우 에도 이렇게 텐션이 있는 재질이라서 노트 커다란 휴대폰도 벌려서 넣고 닫더라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지금 X반도가 금액이 한 2만원 정도 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벨트도 2만원 선 정도에 가 있습니다. KCP 시리즈의 원터치 클립 방식의 파우치의 경우 구매를 하시면 허리 쪽에 찰 수 있는 요 클립과 파우치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은 벨트에 저처럼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착용만 해놓으면 내가 사용하는 공구집들을 벨트를 풀지 않고 원터치로 끼웠다 뺐다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궁금해하실 법한 부분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터프빌트라는 제품과 호환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호환은 안 됩니다. 호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확하게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은 안 되고요. 그리고 터프빌트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 터프빌트보다 무게가 조금 더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면 자체가 전부 다 방수가 되는 재질로 나왔습니다. 정말 개항에서 이렇게 다양한 공구집들이 나왔는 게 너무 반가웠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자분들께서 그리고 작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모양의 형태의 종류의 공구집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KP 모델의 경우 타 브랜드 대비 금액이 너무 저렴하게 착하게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KCP 모델의 경우 원터치로 탈부착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면서 무게는 가볍게 그리고 종류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지금 작업 벨트와 그리고 X반도 그리고 공구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양 본사에서 반사띠 X반도와 벨트 세트와 그리고 KCP-02, KCP-04 이렇게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풀세트로 다섯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계양에서 이렇게 공구집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툴백 종류들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들도 간단하게 하나씩 사이즈와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